여보, 일어나, 일어나. 이제 왔어. 응? 응. 일어나. 일어나, 일어나. 응. 화장실 가고 싶어. 잠깐만. 아, 다리가 지금 없어갖고, 걸지를 못해. 작년에 2월 달에 돼갖고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수술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다리가 괴사됐어요. 정맥이하고 어떻게 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한번 괴사된 거는 다시 살아나지 않더라고요. 작년 9월 5일쯤에 9월 5일쯤에 돼 할 수술 잘랐어요. 꼭 잡아. 갑작스런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내의 손발이 되어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. 들어봐. 그냥 빗으로 빗으라고. 안 돼. 냄새 나서 좀 씻고 가게. 제가 깨끗하게 다녀야지. 갈수록 침대 밖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아내. 멀쩡했던 다리를 잃은 모습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탓입니다. 그래도 할아버지 눈엔 예나 지금이나 너무도 곱기만 한데요. 다정한 손길에 그 따스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. 예쁜 거? 아무도 안 예쁜데. 오, 내가 봤을 때 이쁘네. 이뻐? 어. 제일 얼마나 이뻐? 제일 이쁘네.